사실 한 일주일 동안 못 뵀거든요, 팀장님. 네. 근데 시장이 바뀐 건 없어요, 사실. 바뀐 게 없어요? 네. 많은데. 그럼 하나하나 짚어주세요. 일단 제가 없었던 일주일 동안 많은 일들이 좀 있었죠. 네. 일단 가장 중요했었던 거는 고용 보고서가 잘 나왔습니다. 네.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별로 안 좋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잘 엄청, 나왔죠. 네. 그러면서 시장이 지난주 초반에 툭툭툭 빠졌죠. 저희들은 고용보고서가 나쁘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했었는데 완전히 반대로 간 거죠. 네. 그 다음에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 이후에 그 상승분을 되돌릴 거다라고 했었는데 이것도 또 반대로 갔죠. 그러니까 이 반대로 그 어차피 제자리였어요. 예. 문제는 뭐냐면 네. 이겁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은 맞아요. 네. 그 다음에 그 미국의 실적 시즌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 자체가 12개월 포워드 PER이 17.1배니까 상당히 높거든요. 높아요. 이제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웬만큼 잘 나와서는 여기서 더 이상 올라가기는 힘들다. 그러면 이걸 상승을 유지할 만한 요인은 뭐냐면 금리 인하 이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면서 왔다 갔다 했죠. 근데 파월 연준의장 발언 잘 보면요. 지난 6월 25일 날 발언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더뭐 금리 인하를 뭐 언급을 했다 이런 내용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왜 시장이 그렇게 반응을 했냐면 미리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파월 연준의 발언 중에 뭐가 있었냐면 6월 고용 보고서 그래 뭐 별거 없는데 이런 식으로 애써 외면을 해버렸거든요. 그 다음에 그날 같이 있었던 FMC 의사록 공개에서 조만간에 빠른 시일 안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코멘트가 나왔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재차 이제 금리 인하 이슈가 불거지면서 반등을 줬던 게 지난주 후반. 그다음에 더 주목할 부분들은 뭐냐면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장이 또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잖아요. 지난 금요일 날그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하긴 했지만 빠졌던 게 있었죠. 제약 바이오 업종들. 바이오 쪽이요. 일루미나가 이제 실적을 하향 조정을 하면서 네. 관련된 종목들이 급락을 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도 보면 시티그룹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상보다 잘 나왔습니다. 근데 장 초반에 2% 넘게 급락을 해요. 하락 출발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안에 내용들이 별로 안 좋았어요. 자, 그러면 오늘 잠시 후에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서 예상보다 잘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네. 그 부분.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여기에서 주춤주춤거리는 모습이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다음에 어저께 중국 증시에서 특징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바뀌었던 요인. 미국, 그 중국의 경제지표가 잘 나왔죠. 네. 이게 GDP 성장률은 6.2% 나왔지만, 그거는 워낙에 예상됐던 내용인 거고, 이거를 빼버리면, 소매 판매, 산업 아, 생산 같은 소매품 것들이 잘 와서, 정말 잘 예. 나왔어요. 보통 이렇게 잘 나와버리면, 어떤 식이냐면, 향후에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급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 증가 기대감이 높아지거든요. 그 말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들이 양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등을 줄수 있. 그래서 오늘 아침에 상승폭이 컸던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랬어요. 네. 근데 갑자기 매물이 쏟아졌던 요인은 뭐냐면 뜬금없이 뭐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막 늘리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물론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은 그건데 하락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갑자기 이제 중국에서 그런 내용들을 그 보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미국 기업들 중에 대만에 군사적인 이슈와 관련된 제품을 판매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거기에 규제를 가하겠다. 네. 그다음에 뭐 방금 전에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상무부장의 발언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슈가 재차 불거졌어요. 그러면 실적으로 중국 증시에서도 보면 하웨이 이슈야. 하웨이 문제는 일정 정도 해결 기미가 보이기 때문에 관련된 테마주들은 올라가긴 했어요. 5G라든지 하웨이 관련주들 네. 중국에서. 근데 나머지 같은 경우가 좀 밀렸어요. 그러니까 이미 악재가 반영됐다는 측면에서는 오른 게 있고,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이 이제 있었던 그러면서 거죠? 우리나라 주식 예. 시장이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죠. 네. 그 뒤로 재차 반등을 주기 시작합니다. 반등을 줬던 요인은 뭐냐면 이걸 주도했던 거는 반도체. 네. 그다음에 뭐 일부에서 보도가 됐던 뭐 일부 종목들에 대한 일본의 제재 문제. 아니 근데
시청자분도 잘 봐야 됩니다. 화이트 국가 리스트라는 부분들이 이게 뭐냐 도대체. 그러니까 언론에서 막 그냥 대충 이제 들리는 것만 딱 놓고 보면 마치 일본이 일본 기업들이 우리 한국에다가 수출을 못하게 막는 그런 걸로 착각을 하게 만들 정도의 언론 보도들은 정말 많아져요. 네. 근데 이건 자세히 살펴보면 뭐냐면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수출을 할 때 정말 이게 뭐 전략 물품의 하나인 거지만 행정적인 문제 있잖아요. 이거를 좀 빨리 처리하는 우대 정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호 국가에 한해서 그렇죠. 이것들을 네. 폐기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며칠이 걸린다는 얘기잖아요. 그 네. 말이 뭐냐면 일본 기업들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서류 한 장으로 통과되던 게 10장, 20장인 거고 향후에 우리 한국에 수출했던 그 물품들이 정확하게 그 기업에 갔는지 그 다음에 정확한 목적으로 사용됐는지 이런 것들을 자기네들이 조사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일본 자기네들의 행정적인 그 트래픽만 더 늘어나는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금지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일부에서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거는 마치 예를 들어 반도체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마치 우리나라가 그 일본으로부터 수입을 안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 중단돼 버리면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예, 그런 이슈들이 발생할까봐. 중단이 되면 일본도 문제입니다. 일본이 문제가 없죠. 아니라 네. 전체 글로벌 그렇죠. 전체 IT 업종들이 네. 다 망가져요. 근데 이게 그런 부분도 잘 봐야 되는 거죠.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이게 일본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 할 때 괜히 우리나라한테 팔기보다는 다른 우대 국가에 파는 게 더 낫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우리나라 쪽으로의 수출이 좀 줄어드는 경향들은 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일부 피해는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뭐 우리나라 산업을 완전히 망가지게 할 정도의 흐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감사합니다 하고 막 사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 상관없는 거죠.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 산 시기와 디램 가격에 상승하고 맞물렸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네. 보면 그 쌓여있던 재고가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실질적으로 이게 딜레이 되면 재고가 감소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디램 가격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수요처에서는 급격하게 빨리빨리 매수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디램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이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상당히 좋은 그렇죠. 거죠. 네. 물론 이게 정말 아베가 미쳐서 중단시켜버리면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낸드 같은 경우는 50%, 디램은 75%예요. 이게 중단돼버리면 이거를 감내할 정도의 마이크론이나 다른 국가들은 없거든요.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외국인들은 그걸 네. 알기 때문에 사는 거고 실제로 그래서 일부 품목들 뭐 대체제가 없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담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 외의 것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일본한테는 악재예요. 우리한테는 오히려 네. 근데 아직까지는 뭐 여전히 뭐 피해를 볼 수 있는 여건들은 많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고요. 어차피 미국과 아니 우리 한국과 일본과의 그 무역 분쟁이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닌 거였죠, 사실. 네,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서 비판도 나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IT 산업이나 스마트 산업 쪽은 보면은 한 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전 세계가 생태계화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과연 일본도 알고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